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부스터를 풀로 모아서 천천히 상대방 컨디션 체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표적인 운동장용 트랙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붙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잘못해서 허리라인 한 번에 끊겨지고 네. 드랩 타이밍 안 나오면 이거 그냥 원사이드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컨디션도 좋고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잘하지만 정규 시즌에서 에이스 결정전 경험은 둘 다 처음이거든요. 야, 그런데도 이런 중책을 팀에 맡긴다. 이거만으로도 양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인지 네. 알 수 있는데 몸싸움 치열합니다. 거기다가 하레스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네? 이 본선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아, 소령 선수가 부스터를 절대 손해보지 않는 에이스 결정전을 해주고 있어요. 몸싸움 계속 해주고 있고 이런 감속 구간에서 서로 눈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몸중 싸움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우라와 소령. 이렇게 되면 아우라 선수도 부스터 두 개를 풀로 모아서 가야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자, 부스터 상황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뒤쪽에서 드랩 타이밍이 잡히면은 앞쪽에 순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꺾여지는 구간에서까지 비슷하게 가려고 할 겁니다. 야, 진짜 에이스 결정전을 엄청 많이 경험해본 선수들처럼 플레이하고 있네. 이게 싸워요? 원래 소량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 진짜 과감하거든요. 되게 불편한 나무 사이를 그대로 들어갔어요. 야,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까지 정말 누가 이길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한번 줍니다. 아우라가 한번 줬어요. 앞을 자, 모아야죠. 먼저 소령 선수 입장에선 앞포지션 잡음단 선택했었고 여기서 쭉 끄는 하레스고 여기서 부스 하나 더 모았어야 되거든요. 소령은 다음 드래프트 타이밍이 소령 선수였기 때문에 안쪽으로 몸싸움. 이거 소령은 이거 약간이라도 지금 꼬이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거 하레스 아우라 괜찮습니다. 아우라 괜찮아요. 소령 들어가요. 감속 관리도 좋고 네. 아우라 갈 때는 아우라 갈 때는 문제 없습니다. 밀렸어요. 그대로 아우라! 아우라가 들어옵니다. 아, 정말 대이변이네요. 템페스트의 낙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기어이 아이템 전 따내고 오늘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줬던 이 아우라 선수가 애교까지 가져오다니요. 닉네임 바꾼 이유가 있었네. 엄청난 아우라를 오늘 보여줬습니다.